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짧은 본문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그가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기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들의 기도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전부 망라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바, 아바지 하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학자로서 유명한 요아킴 에레미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유대 문헌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아바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상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기도 하셨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암흑의 세계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예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실 때도 아바 아바지요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이처럼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소위 아버님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그 당시에 통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는 문화 환경에서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님이 아니라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게 아빠의 손을 끌면서 아빠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바, 아바지라는 말을 쓰죠. 아바, 아바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격식을 차린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daddy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빠 혹은 아바 아버지 하는 이런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아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걸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사코 더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특별한 호칭입니다. 제자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항상 부르는 호칭이 있었죠. 부르는 호칭이 있었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징계하시는 분, 항상 노여워하시는 분, 근엄하신 분, 이런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찬송하고 또 허리 굽혀 경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멀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주여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었어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또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아바 아바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그 대단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주기도문 제일 초두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황금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황금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도 꼭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절대 우리 본능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 모시고 와가지고 당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정말 어린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애예요. 그 뭐 머리가 하얀 백발을 이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참 점잖하게 소문이 난 사람도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완전히 어린애입니다. 아버지, 뭐 참 아빠라는 말은 안 하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는 거 보면 그 진짜 어린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말이죠. 무두셀라처럼 900 몇십 살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고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고 무슨 뭐 거기에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뭐 자신의 무슨 그 어떤 점잖한 것을 드러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린애가 되어서 아빠 하고 부르는 애처럼 됩니다. 그거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자기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또 막연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원래 이 단수 복수가 분명하지를 않아서 성경에 그대로 그냥 하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여러 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하늘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궁창과 궁창 후에 또 궁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 이유는 하늘이라는 그 말, 하늘에 계신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나 계신다. 하늘에 하늘 중에도 계시고 이 하늘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온 하늘이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요. 하늘에 충만하사 하늘 모퉁이마다 그분의 옷깃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땅에 충만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여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장소를 구별해놓고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만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천적인 고독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무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까이 있어도 고독한 것,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한 방 안에서 같이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 부인할 수 없는 고독이 있는 것, 원천적인 고독입니다. 이 원천적인 고독감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다가가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고독을 우리는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무서운 고독을 아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스데반 박사님이 저와 함께 앉아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공의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그는 교수면서도 일부러 자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난 2, 3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무엇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무엇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고독입니다. 고독입니다. 말이 다 통하고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교포들을 상대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문득문득 인간에게는 무서운 고독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분이 실감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아바지라 부르면서 다가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무서운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는 이 말 속에는 창조자로서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거나 변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그 능력과 지혜가 다함이 없는 완전자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능해서 주시지 못하는 일이 없고 없어서 허락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대신 자기가 무력해서 자식된 우리를 어려운 공궁에 빠뜨린다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아,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가 무능하고 그가 없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진 것은 다른 데에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제 조선일보 길이라고 하는 칼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 일이 있나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요. 공진국이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이요. 전교에서 10등 이내를 들 정도로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학생인데 그의 아버지는 강동구청 청소부로 지난 십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하기 위해 빗자리와 니약가를 들고 저녁 6시에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라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이 아들은 자기 형하고 같이 국민학교 때부터 조그마한 니약가를 하나 구해가지고는 아버지가 맡아가 있는 구역의 일부분을 청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8일날, 며칠 전이죠. 8일날도 형하고 나가서 청소를 하고 니약가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싣고 밤 11시경 성내동 골목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니약가가 갑자기 앞으로 확 쏠리면서 그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목뼈가 부러져서 평생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불행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회도 특별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공진국군의 아버지의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사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말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난 애비 만나서 적골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먹는 것이 소화가 되겠어요? 못난 애비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병신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어디 편할 날이 하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못나서 우리 자신에게 불행을 겪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하는 이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빠 하는 말과 거의 대등한 의미를 가진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무엇이나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었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벌써 아빠와 비슷한 키가 될 정도로 자라면 아빠 것이 따로 있고 자식 것이 따로 없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어머니에게 딸이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아빠 양복이 없어지는 때도 있고 아빠 구두가 없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이놈아 너 왜 아빠 것을 입느냐 왜 신느냐 하고 전부 장부를 내놓고 명세서를 쓰고 이러진 않죠. 그죠? 뭐 입고 가면 입고 가고 신고 가면 신고 가고 왜 그래요? 그래서 아빠의 심정은 자식을 위한다면 다 해주고 싶은 거. 이거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끔찍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꼭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아도나니 하고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늘 거리가 먼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어도 좀 어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리는 멀고 마음은 냉랭하고 두 사이가 상당히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가끔 보면은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자간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버님 하고 인사는 합니다만은 서로가 가까이 앉아있기가 무척 어색한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사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얼굴을 대하고는 누구든지 먼저 빨리 일어서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면서 빨리 서버립니다. 부자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두 사이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봅니다. 이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가슴 속에 끈끈한 정을 가득히 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몹시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정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란 불행한 아들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을 느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아마 저에게 더 큰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매사에 자기 뜻을 고집하셨고 그 고집이라는 것은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수 믿는데 미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할 수 없이 1년에 몇 차례 교회는 나가셨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저 사이는 항상 긴장이 감돌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시골에서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를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공부를 시키시느라고 등록금을 준비하시느라고 이일저일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1년 전부터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또 철이 들면서 아버님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계셨던 사랑에 대해서 자주자주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그와 같은 사랑이 되살아나는지 압니까? 언제 그 사랑이 제 가슴에 조용히 샘처럼 스며들면서 마음을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압니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 공사장을 지나가다가도 아니면은 길가에서 땅을 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반백의 머리를 이고 까맣게 탄 얼굴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 초로의 인부를 발견하면 저도 모르게 자리에 서서 한참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비슷한 노무자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은 달라집니다. 새삼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돈 몇 푼 안 되는 거 버느라고 하루 종일 뛰는 그 노인들, 그 인부들, 노무자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제 가슴에 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느낍니다. 예수를 너무 늦게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신 아버지, 배운 것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신 아버지, 그를 대신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훈훈한 가슴을 안고 그 현장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속에 훈훈하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가슴이 냉랭한 분들, 불감증에 걸려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일하시고 걸어가시는 공사장으로 가십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쳐주시는 그 공사장에 가서 멀리서나마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고생하시며 일하시며 나중에는 생명이 다 희생해 주셨는가를 읽을 때, 그 공사장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때 냉랭했던 내 마음에 다시 뜨거운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일하시는 공사장으로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멀리 두고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마음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마주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나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버지 것이면 내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사랑을 담으세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과 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가슴이 냉랭한 자가 있으면, 거리감이 있으면, 어색한 자가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생명 바치며 수고해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공사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